지난번에 가져온 미니 굴삭기 우선은 이제 작동은 되도록은 수리를 했습니다. 볼 조인트, 레버볼하고 로트를 깔았습니다. 뭐 오래된 장비다 보니까 뭐 많이 팔린 장비도 아니고 부속 구하기가 힘들었는데 아는 지인께서 뭐 제주도에 있는 부품을 공수해 가지고 교체를 했습니다. 이제 뭐 해야 될 거는 엔진에 미세 누유 있는 거 잡아야 되고 실린더 누유 잡고 뭐핀 오래돼 뭐 구리수 안 치고 쓰다 보니까 핀도 덜렁덜렁하고 근데 쓰는 데는 지장 없이 구리수나 치고 요 저리야 주행모터 주행감속기 여기에 이제 오일을 기아 오일을 갈고 뭐안 갈았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궤도는 그래도 짱짱하네 얘도. 이제 포크레인 요거 작업해가지고 이제 좀 타고 놀아야겠습니다. 뭐 락카실로 대충 한번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. 일단 이거 기본적으로 큰 문제 없도록 오일 교환하고 부동액 갈고 한번 또 타고 놀아야겠습니다. 뭐 미니 포크레인 아이고 뭐지 뭐 포크레인이 생기 먹기만 해도 저는 공투보다 더 비싼 것 같아요. 미니 포크레인 지금 이거 뭐 갖고 와서 한 450, 한450 정도 먹었는데, 455만 원 먹었는데, 막 수리하고 이래저래 하면, 한 50만 원 더안 들어가겠나 모르겠네요. 실컷 타고 놀아야지, 이제. 초미니도, 초미니도 타고 놀고. 아유, 뭐 밤마다 이렇게 날고 잔다고, 정신이 없습니다. 미니 워크레인, 기본적으로 점검 끝나면 이거 주행하는 영상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